중요한 거는 이 게임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. 실화. 네. 그 중요한 게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게 이제 존스타운 대학살이라는 사건이라고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. 아, 나 그런 거 싫은데. 네.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네, 뭐 좀 짧게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이건 실제 일이니까. 미국의 한 광신, 그러니까 미국의 한 뭐 좀 광기 어린 그런 말해야 되지 지도자, 네. 지도자, 지도자가 자신만의 종교를 만드는. 근데 자신의 이런 뭐 종교 설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먹혔나 봐요. 그래서 자신들의 교도를 모아서, 근데 그 교도들의 돈을 어떻게든지 착취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 착취를 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, 계속 우리 성지를 위한 기금을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달달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코드해요. 근데 이 사람 이제 미국의 미국 사회에서 이 사람을 빨리 뭐 감방에 넣어야겠다. 그렇죠, 그렇죠. 조사를 해야겠다.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돈으로 아예 아프리카에 한 땅을 사버려요. 오. 아프리카가 라틴아메리카 어쨌든 땅을 사요. 미국이 아닌 제3의 나라, 제3의 대륙에 땅을 사서 거기로 모든 자기 신도들과 같이 갑니다. 와. 근데 이 신도들도 선택권이 없어요.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. 강제적으로 끌려간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은 정말 여기는 너무 낙원이에요, 에덴 동산이에요, 이런 식으로 애들에게 억지 웃음을 강요하고, 그리고 억지로 그렇게 사는 거를 강요하다가 결국은 이걸 의심 있게 본 미국 하여튼 좀 높으신 분이에요. 정치인이 한번 그 존스타운을 방문합니다. 방문했을 때 애들이 너무 이제 애들은 이제 말 그대로 미국에서 오니까 이제 아 손님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죠.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충격적인 게 있어요.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충격적인 게 이렇게 보여주다가 한 꼬마 아이가 아, 뭐 과자를 건네줘요. 과자를 건네줘요. 거기 안에 쪽지가 있어요. 그 쪽지 안에 뭐라 적혀있냐면 야 이거를 보고 이 의원도 오케이 다 알겠어. 일단은 알고 우리가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헬기를 탔겠죠. 하지만 그 헬기를 타고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알겠습니다. 말을 터뜨린 거죠. 그러니까 헬기를 터뜨려 보이고 거기 있는 사람 모두를 죽여버렸어요. 그리고 더욱더 엽기적인 거는 이 사태가 이제 만방에 알려질 게 뻔하니까. 왜냐면은 미국의 높은 정치인으로 내가 죽여버렸으니까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다. 우리 신도들아,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에 갈 때가 되었다. 하지만 이 에덴 동산에 가려면은 우리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. 말 그대로 그 신도들에게 청산까지 다 먹을 거야. 이러한 엽기적인 살인 사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있었던 사건이고 이거를 모티브로 했습니다. 여러분 제가 대충 내용 알려드렸어요. 우와. 이런 겁니다. 기적이 찰만하죠? 아니 저 원 때도 기적이 이전에 저는 이거 기절했기 때문에 영상 보고 전 기절했기 때문에 네.